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이번 시간부터는 다 2단원입니다. 수학의 샘 페이지 이제 49쪽부터 내용 설명 들어가는 거고, 함수의 연속이에요. 아, 그럼 도대체 함수의 연속은 뭐냐? 정말, 그래프로 표현하면 함수의 연속은 너무너무 간단해. 자, 이런 거, 연속이야. 연속이란 소리는, 자, 연속이야. 그럼 끊어지지 않았다 이 소리 아닌가? 그쵸? 자,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A라는 점에서, 자, X가 A라는 점에서 이 함수는 끊어지지 않았어. 쭉 스무스하게 연결이 됐잖아. 그쵸? 자, 이러면 이 함수는 X는 A에서 연속인 함수가 돼요. 그러면 X는 A에서 연속이 아닌, 자, X는 A에서 불연속인 함수는 모양이 어떤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함수가 이렇게 가다 말고 빵꾸가 뚫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 함수는 x는 a라는 점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이건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이 되겠죠. 그쵸? 또 하나를 예를 들어 볼까요? x축, y축 이렇게 있고, 함수가 중중중중중중 가다가 자, 이렇게 막혔고 이렇게 됐어. 자, x는 a라는 점 지금 딱 봐도 어때? 생긴 게 끊어졌어. x는 a에서 끊어졌죠. 자, 나머지는 아주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뚝 끊어져 있잖아. 그럼 이것도 x는 a에서 불연속인 함수가 되겠네요. 그쵸? 또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함수가 이렇게 가. x는 a라는 점인데 아무튼 이렇게 생겼대요. 지금 얘도 어떻죠? 얘도 요 점에서 지금 뚝 끊어져 있잖아. 그러면 이건 뭐라고 불러야 돼?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X는 A에서 연속이려면 이렇게 끊어짐이 없어야 돼. 뭐 빵꾸가 뚫려도 안 되고 끊어져서 따로 연결이 돼도 안 돼. 이런 게 연속인데, 자, 이거를 수학적으로 있어 보이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이것은 살펴보면, 자, 얘를 FX라는 함수라고 보면 X는 A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죠. 그쵸? 왜냐면 자, A보다 작은 데서 다가오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자, 같은 값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K라고 하면 좌극한도 K, 우극한도 K예요. 그렇기 때문에 X는 A라는 점에서 극한값은 존재해. 그치만 뭐가 없냐면 FA가 있나요? 자, 함수값이 없어. A, 컴마 뚫렸죠. 그쵸? A, 컴마 뭔가를 지나질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X가 A일 때 지나는 점이 없어서 이 함수값이 FA가 정의되지 않았죠.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볼까? 여기가 뭐 a, k라고 하고 지금 여기는 뭐 m이라는 값을 갖는다고 하면, 자, 이 함수는 x는 a에서 함수값은 있어요. 그렇죠? a, k를 지나기 때문에 fa는 k야. 그래서 함수값은 정의가 되어 있으나, 그러나 이번에는 어떻지?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죠. 그렇죠? 좌극한은 k이고 우극한은 m이 되는 거잖아.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프가 뚱 끊어졌어. 그래서 얘는 함수, 그러니까 x는 a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번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 이 소리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쵸? 왜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서. 자, 세 번째. 이번엔 어떤가 볼까? 자, 여기도 얘가 K라는 값이라고 보고, 자, 이때를 M이라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은 FA는 정의가 되어 있죠. FA가 정의가 되어 있어.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 있고, 지금 보면 좌극한과 우극한도 같아요. 그쵸?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기 때문에 뭐도 있어. 극한값도 존재합니다. 그런 뒤, 얘는 왜 끊어졌냐면, 극한값도 존재하고 함수값도 있지만, 정의가 되어 있지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서로 어때? 다르기 때문에 뻥 뚫려버렸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도 불연속이 되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불연속인 이유들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딱 보면 일단 끊어졌어. 쭉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았어. 이런 경우에 우리는 함수가 그 점에서 불연속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연속이려면,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 되려면 뭐를 다 만족을 해야 되냐. 자, 함수값이 정의가 돼야 되겠죠. 얘는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극한값이 없는 거잖아. 아, 뭐냐.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쌤 말 잘못했죠?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불연속인 거잖아.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인 거지. 얘는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으나 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인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일 조건. 연속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첫 번째, fa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함수값. x는 a에서 함수값이 있어야 돼. 그리고 뭐도 있어야 되냐?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fx가 존재.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x가 a로 다가갈 때, 자, a에서의 극한값과 함수값인 fa가 같아야 돼요. 자, 이 셋을 만족해야지만 함수 fx는 x는 a라는 점에서 연속이야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 이런 점이 그런 점이죠, 그렇죠? 자, fa가 정의가 되어 있고 a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고, 그래서 극한값도 정의가 되어 있고,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기 때문에 끊어져 있지 않고 쭉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연속의 정의입니다. 그럼 이 1, 2, 3번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그 점에서 함수는 불연속이 되겠구나라고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함수의 연속을 배우면서 구간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하나를 배워요. 그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함수가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안에서 연속이야라고 한다면, 자, 함수가 이렇게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이 구간 안에서, 자, 끊어진 점 없이, 뭐뚝 끊어진 점 없이, 다시 말하면 뭐 함수값도 전부 존재하고 극한값도 전부 존재해, 이렇게 되면 이 구간 안에서 연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속인 함수를 배우면서 구간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속이야? 뭐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연속이야. 또는 뭐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구간에서 연속이야. 또는 한쪽만 막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은 구간에서 연속. 또는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은 이 구간에서 연속이야. 또는 X가 A보다 큰 구간에서 연속이야. 뭐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연속이야. 뭐 X가 B보다 작은 구간에서 연속. B보다 작거나 같은 전체 구간에서 연속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아, 근데 자, 이제 이렇게 맨날 부등호를 이용하기가 귀찮은 거지. 그래서 구간을 표현을 하는 간단한 방법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자, 우리가 그동안 썼던 요 소괄호 하고, 자, 요건 뭐라 하냐면 대괄호라고 하죠. 이렇게 네모난 괄호를. 얘네를 이용을 할 건데, 자, 요런 둥그런 소괄호는 우리 닫힌 구간을 표현을 하는 거고, 정말 잘못. 자, 이런 둥그런 요 구간은 열린 구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건 취소입니다. 자, 열린 구간을 얘기할 때 쓰고, 얘는 닫힌 구간을 얘기할 때 써요. 이 열린 구간, 닫힌 구간 쓰면 무슨 말이에요? 자, 보면 여기는 지금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수직선상의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할수 있어. 근데 얘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쵸? 여기 이렇게 막혀 있는 걸 우리는 닫혀 있다라고 하고, 얘가 닫혀 있는 거고 B에서 닫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뚫려 있는 거, 얘가 B라는 점에서 열려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앞으로는 자, 얘를 표현을 할때 어떻게 할 거냐? 요 놈을 지금 양쪽이 다 닫혀 있죠. A에서 B까지인데 양쪽 다 포함이 되어 있어. 닫혀 있어. 자, 요 구간은 A, B.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요렇게. 요 구간,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이건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을 의미해요. 그럼 요 놈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거 열려 있잖아. 자, 열려 있을 때 괄호 요렇게 한다 그랬죠?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 됐나요? 그럼 얘는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다.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요렇게. 한쪽은 닫아놓고 한쪽은 뚫어 열어놓으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은 구간이구나.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볼까? 얘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자, 일단은 A는 열렸어요. A보다 커. 이렇게 되면 A에서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가는 거죠, 그쵸? 양의 무한대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일단은 열어놓고 A, 무한대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우리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잡히는 데는 전부 다요 열린 괄호, 둥근 괄호를 써요. 왜냐면 무한대는 계속 커지고 있는 거지. 그게 딱 어떤 값을 막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아주 큰 수를 이렇게 막을 수 없잖아요. 계속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열린 괄호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얘는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 그럼 요 놈은 어떻게 되겠지? 요 놈은 어떻게 될까요? a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a가 막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자, b보다 작아. 그럼 b보다 작아.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고, 요 놈은 자, 요 구간은 b가 막혀 있기 때문에 요거 b하고 마이너스 무한대하고 이렇게 뚫어주면 돼요. 그럼 얘는 b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이구나. 얘는 b보다 작은 구간이구나. 자, a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이구나. a보다 큰 구간이구나.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은 구간.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구간. 이렇게 나오면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을 했던 요 구간 있죠? 그 구간을 앞으로는 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체 자, 이 구간 어떨 때 이용하나요? 자, 우리한테 막 이런 거 나와요. x-1분의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대요. 유리 함수가 되겠죠, 그쵸? 자, 이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표현을 하래. 자, 요거 연속인 구간을 찾아보면 이거 그래프 어떻게 되죠? 자, 벌써 까먹으면 안 돼, 이거. 점근선. 우리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는 유리 함수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y는 a분의 c 이렇게 가요, 그쵸? 그럼 요놈은 점근선이 어떻게 돼? x는 1이고 항상 분모가 0인 점이 x의 점근선이에요. 그럼 y는 계속 비교하면 2 점근선이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x축, y축 그려놓고 점근선 표현해주면 x는 1, y는 2 이렇게 되겠죠? 자, x축이고 y축이고 점근선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래프를 그려주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아무 점이나 넣어볼게요 일단. 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와. 아하, 0, y를 지나는 이런 그래프기 때문에 자, 요 점근선을 기준으로 요렇게 요렇게 13 계열인 이런 함수가 되겠죠, 그쵸? 자, 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근데 지금 보면 이 함수는 어디서만 불연속이냐면 요 지금 저 x는 1에서만 지금 정의가 안돼 있죠, 그쵸? 여기선 함수값도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나머지 구간에선 전부 다 문제가 없지만 x는 1에서 불연속이야, 맞죠? 그러니까 1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연속인데 자, 이 연속인 구간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은 구간 전체 연속이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까지. 자, 1 뚫어야 돼요. 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이 아니라 1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그리고 1보다 크고 1보다 큰 구간이기 때문에 1, 무한대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연속인 구간을 표시를 해라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배운 괄호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줘요. 됐죠? 그리고 하나 더볼 건데 뭐 우리 무리함수도 배웠잖아. y는 x-1이야. 이거는 2로 해볼까요? 자, 이런 무리함수가 있어. 이 무리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한번 표현을 해보래요. 근데 얘는 이 무리함수는 시작점이 몇, 몇이지? 시작점이 2,0이죠, 그쵸? 2,0에서 시작하고 뿔뿔이니까 1, 4분면의 계열 이렇게 뻗어나가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이 함수는 어떨 때만 정의가 돼 있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의가 돼 있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모두 연속이야, 모든 점에서. 아무 문제 없죠? 끊어지거나 한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함수가 연속인 구간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즉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2보다 크거나 같고 이제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연속인 구간의 표현을 합니다.